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화목한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은 신발 벗고 딱 집안에 들어서면 피부에 닿는 공기부터 다릅니다. 신기하죠? 그런 거 보면 정말 기운이라는 것이 있나 봅니다. 그냥 집안에 들어섰을 뿐인데 분위기가 다르단 말씀이죠. 싸움이 잦은 가정의 구성원은 자기 집을 얘기할 때도 곱게 부르는 법이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뭐 이가 갈릴 정도로 지긋지긋할 테니 고운 말이 나오고 싶어도 나오질 않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씨 이놈의 집구석은 그냥 뭐 이렇게 하면서 말을 시작하죠.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싸우는 집구석에서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화목한 가정 속에서 하고 계십니까? 두 가정은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싸우는 집구석엔 없지만 화목한 가정에는 있는 그것들에 대해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목한 가정에만 있는 것 첫 번째, 웃음이 있다. 화목한 가정에서 사는 식구들은 무엇보다 모두 얼굴이 밝고 명랑합니다. 그늘이 없어요. 서로 얘기하는 것도 긍정적인 것들이고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정, 아유 너무 좋습니다. 화목한 가정에만 있는 것, 두 번째, 이해가 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것은 배려와 공감이 있다는 다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해가 밑바탕에 깔리니 미움도 단점도 도드라지지 않고 감싸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냥 반대로 가족끼리 그냥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나 너 잘했네 나 잘했네 하며 다투는 집구성에는 반목과 미움만이 있을 뿐입니다. 화목한 가정에만 있는 것, 세 번째, 대화 상대가 있다. 밖에서 있었던 하루 일과를 집에 들어와 가족들과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고 남 흉도 같이 보기도 하면서 왁자지껄한 가정이 화목한 가정입니다. 대화 상대가 있으니 달려가 이야기를 하고 또 재미나게 받아주는 것이죠. 사이가 나쁜 가정은 싸움이 나기 전까지는 아주 쥐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집에 들어오면 대화 상대가 없으니 집안에서 말소리가 나질 않는 것이죠.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자랐으면 좋겠죠? 그렇다면 부부 사이 두런두런 다정하게 나누는 대화 소리와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것만큼 자녀들에게 행복감과 안정감을 주는 것도 없습니다. 화목한 가정에만 있는 것, 네 번째, 인정받는 뿌듯함이 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자식들로서 존재를 인정받고 존중받고 있다는 자신감이 행복한 가정에는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밖에서 제대로 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가족도 없인 여기는데 누가 대우를 해주겠습니까? 화목한 가정에만 있는 것, 다섯 번째, 안식이 있다. 아이고, 이놈의 집구석에 있느니 그냥 밖에 나가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면 가정에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그렇게 느꼈다면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똑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주 귀신 같습니다. 피곤해 지친 몸과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가정인데 간혹 보면 가장인 한 사람만 편히 쉴 수 있고 나머지 가족들에게는 지옥 같은 집도 있더라고요. 가족 구성원 모두가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진정한 가정입니다. 화목한 가정에만 있는 것, 여섯 번째, 용서가 있다. 모름지기 가족이라면 서로의 부족한 점, 잘못한 것들, 또 실수로 저지른 일들에 대해 용서하고 감싸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감싸주지 못하고 너는 허구한 날 그러냐면서 지적질해야 된다면 그건 가족끼리 할 일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잘못도 단점도 감싸줄 수 있겠죠. 화목한 가정에만 있는 것, 일곱 번째, 유머가 있다. 유머는 가족 간의 친밀함과 다정함을 고양시키는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이 무뚝뚝하고 엄숙주의의 신봉자라면 집안 분위기 자체가
무겁죠. 자녀들도 말을 마음대로 못하게 됩니다. 유머 센스가 넘쳐 흐른다면 그거 복받은 성격입니다. 화목한 가정에만 있는 것 여덟 번째, 희망이 있다. 이 인간하고 어떻게 남은 여생을 살아갈까 고민이라면 희망적인 가정이 아닙니다. 희망이 있는 가정은 가족 구성원끼리 함께 이룰 목표가 있고 또 개인적인 목표도 다 같이 공유해서 서로 북돋아줍니다. 사람도 희망이 없으면 죽을 맛이듯 가정도 희망이 없으면 모래성 것 같습니다. 화목한 가정에만 있는 것 아홉 번째, 사랑이 있다. 앞서 말씀드린 여덟 가지의 기본이 되는 것이 사랑이겠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이해도 되고 웃음도 절로 나고 대화도 하게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사랑보다 미움과 증오로 가득한 가정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만드는 것이 정녕 그렇게 힘든 일일까요? 화목한 가정에만 있는 것, 열 번째 마지막, 어른이 있다. 나이 많다고 어른이 아니라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모범이 되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엄마, 아빠가 지지고 볶으면 나이는 많지만 그 사람은 어른이 아니죠. 여러분 모두 가정의 어른이 돼서 수신제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의 평화를 이루지 못하면 다른 것은 다 소용없고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세상 제일 듣기 좋은 소리는 새소리가 아니라 가족들의 행복한 웃음소리, 재잘거리는 소리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웃음소리가 늘 담장을 넘는 그런 가정을 이루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